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구워 먹는 쫀득한 호떡, 찹쌀 호떡 믹스를 준비했어요.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겨울 간식이 필요하잖아요. 이 세 가지 재료와 나머지 제가 준비한 부가 재료를 활용해서 호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따뜻한 물에 이스트를 넣은 후 주걱으로 잘 녹여줍니다. 이스트가 다 녹으면 호떡 믹스를 넣고 주걱으로 뭉쳐줍니다. 어느 정도 뭉쳐지면 손으로 반죽을 시작해주세요. 반죽이 마르지 않게 랩을 덮어 씌운 뒤 10분 정도 휴지시켜줍니다. 손에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묻혀줍니다. 적당량의 반죽을 떼어 둥글게 펴주세요. 잼믹스를 양껏 넣은 후 반죽으로 감싸줍니다. 호떡 속은 넣고 싶은 걸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치즈를 넣어주었습니다. 달군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. 호떡 밑면이 약간 익으면 뒤집어서 꾹 눌러주세요. 뒤집개가 없으시면 그릇이나 부침개 뒤집개 같은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. 양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. 호떡 안에 공기가 차서 약간 빵빵해졌다 하면 다 익었습니다. 완성했어요.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